코로나 이거는 대명사라는 뜻이고요. 비 이건 비동사인데요. 이걸 더해갖고 배워볼게요. 근데요, 비동사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. 얘는 I am a student. 나는 학생이다. 근데 여기서 비동사는 am이고요. She is a cook. 여기 is 비동사는 is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는 it is a bag. 이거는 is가 비동사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they are lions 하면은 are 비동사가 됩니다. 근데 이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입니다. 그거를 축약입니다. 여기 I am은 어떻게 줄이는지 아나요? 이렇게 줄입니다. I'm 이렇게. 다음에 유도 your 이렇게 줄입니다. 그리고 his도 짧은 이세 개까지만 해봤을 때 공통점이 뭔가요? 이렇게 다첫 번째 단어는 똑같아요. 여기 요게 있습니다. 요건 뭐냐면요, 대신하는 거예요. 여기 이 아이를 대신해서 이거를 만들고 해갖고 이렇게 줄인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they are 소리는 똑같습니다. they 이렇게 줄입니다. 이것도 we are 이렇게 줄이고요. 이것도 she is죠. 이거는 she is 이렇게 줄이고요. it is는 또 it 이렇게 줄입니다. 이렇게 축약하고 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를 배워봤습니다. 그런 걸로 끝!